안녕하세요. 청산별구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나무를 하러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해가 많이 떠올랐네요. 아, 바로 삼리국화 자생지를 찾아가고 있어요. 자, 조팝나무 너무 예쁘죠? 아, 이제 만개를 했네요. 지금 댓글 보니까 남부지방에는 지금 거의 이제 끝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조팝나무가. 자, 너무 멋있어요. 자, 지금 이제 풀들이 많이 자랄 때라서 이런 이제 들나물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들 떨어지셨어요. 그렇죠? 이 삼리국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밑쪽에 아래쪽에 있는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그쪽에도 가봤는데 그쪽에도 이제 새로 올라오는 그 삼리국화 이제 새 순들이 아주 연녹색으로 연두색으로 새로 순을 막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체수가 많진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제가 먼저 소개해드렸던 그 생자리. 예, 여기는 아무도 누구도 예, 오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자, 바로 여기죠. 그때도 이쪽에서 한참 채취를 했었는데. 예, 지금 뭐 보시다시피 아직 이렇게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삼리국화를 채취하러 나왔습니다. 어때요? 뭐 개체수 어마어마하죠? 전부 다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을 해야겠죠? 앞치마가 있는데 앞치마는 차지 않겠습니다. 자루에다가 바로바로 이제 담아야 되겠어요. 자, 요런 이제 한해살이 시기별로 이렇게 쭉 보셔야 돼요. 보통 이제 이른 봄철에 주로 많이 이용하시고 요 시기가 되면 이제 많이들 이제 싫어하시는데 물론 이제 뱀 때문에 그렇죠. 자, 아직 뭐 나무라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봄철에 나는 그거보다는 이제 붉은색이 많이 없어지고 약간 경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요것도 아직은, 숙취해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예, 조금 이제 식감이 이제 조금 문제 되시는 분들은 이제 묵나무를 만드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자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때 채취했던 데들은 이렇게 이제 연한 새 순들이 이렇게 새로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뭐 향도 좋겠죠. 이 색깔이 향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들도 이제 새순. 자, 이제 쉼 없는 작업입니다. 거의 제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간격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죠. 나물이 계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더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보십시오. 눈이 시원해지지 않으세요? 지금 이제 구기자 순도 어제 보여드렸지만 이제 구기자 순도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 이제 5월 초순 요 정도까지도 계속 이제 새로운 순들이 찔레처럼 굴곡이란 새로운 순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구기자 계속 이제 채취를 하실 시기예요.
이제 처음 맛보신 분들도 많은 호평들 해주시고, 작년에 이제 한번 드셔보시고 이제 홀딱 반하셔가지고 아 이걸 좀 구입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는데, 그 어제 구기자 채취 영상 밑에 보시면 그 한매들님께서 그 판매하는 곳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네, 그쪽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해요. 자, 많이 자랐지만 상관없습니다. 이제 나물이 이제 섞이는 맛이지만 요 삼립국화가 많이 들어갔을 때 비빔밥이 좀 더 맛이 좋아요. 뭐 맛들은 다들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동안 이제 고추로만 알았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이제 저 미국에 계신 분도 지금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꽃나무로만 아셨다고 하시네. 이제 올해 한번 도전을 해보신다고. 미주리 국화? 미국에서 미주리 국화라고 이렇게 부르셨다고 했던 것 같네요. 미주리주라고 있죠? 거기에 많이 나나 봐요. 이제 데쳐도 양이 많이 줄지 않고 식감이 좋고 또 향이 좋고 팔방 미인이죠. 꽃도 예쁘고 잘 번지고 보세요. 그리고 작년에 저 산타는 요리사님, 작년에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아는 분인데, 작년에 제가 이제 이 종근을 해가지고 좀 드렸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었다고 하시니 수백 포기로 늘었다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산타는 요리사님 요리 방법을 한번 개발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립국화를 이용한, 그래서 드린 거예요. 또 아시다시피 여기 버드나무 밑이라서 자랐어도 다 연해요.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 이게 지금 이 뜯는 이 향이 이렇게 쭉 올라오네요. 삼립국화 특유의 그 향이 지금 이슬에 젖었다가 아이고 뭐 너무 많아서 천천히 이제 시간을 죽이는 거야. 특히 이제 멍 때리고 하면 좋죠. 뭔가를 이제 이렇게 잊고 벗어나서 어떤 아무런 생각 없이 잡념 없이 이제 나물만 뜯다 보면 나물 자루는 나물 앞치마는 차게 돼 있어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뜯는데 이게 이제 집중은 마시고 기계적으로 손만 그리고 이제 코로는 이 삼립국화 뜯을 때 나는 이 향기를, 그리고 눈으로는 그런 주변에 풀들, 햇빛, 나무들, 바람들도 좀 느끼시고요. 그리고 이제 손만 일을 하는 거예요, 따로. 오늘 또 오후에는 또 특별한 나물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채취를 하러 갈 거고. 아 어제 이 편집이 늦어가지고 어제 또 제가 시장에서 사놓은 아주 귀한 나물이 있어서 그거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서 지금 일단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그거는 또 시간 나는 대로 제가 바로 또 영상을 준비해 드릴게요. 너무너무 바쁜 봄철입니다. 제가 가지 말라고 계속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봄을 냉장고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 때문에
작년에 나물이 냉장고에 이제 얼려놨던 나물들이 많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 크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냉장고만 채우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채우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사리도 이제 거의 다 준비를 했고요. 1년 쓸 거를. 냉이 준비 끝 마쳤고, 이제 각종 이제 취나물류. 뭐 제가 전부 다 채취가 불가능하니까 계속 이제 사다가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데쳐가지고 이제 썰어서 다 냉장고에 이제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잡나물들. 잔대 싹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잔대, 뭐, 머위 같은 거, 이런 쌉싸름한 게 이렇게 비빔밥에 들어갈수록 맛이 좋더라고요. 또 식감도 좋죠, 머위는. 머위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미역치, 부지깽이. 그리고 이제 뭐, 어제 보셨던 이제 뭐 구기자, 이거 삼립국화. 그리고 이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채취하는 각양각색의 이런 나물들. 하여튼 비빔밥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가짓수가 많아야 맛이 좋습니다. 그래야 비빔밥이죠. 조화로운. 다양성, 조화로움. 이런 것들이 맛과 영양을 배가시키고 건강도 도모할 수 있게 해주죠. 자. 아이고. 입자루가 엄청 커졌어요. 아, 향기가, 향기가 이렇게 폴폴 날라오네요. 와, 이런 건 뭐 어마어마하죠? 자, 여기다 이제 한 2시간 정도를 이렇게 뜯어야 돼요. 시간이 들어갈 시간까지는. 시간아, 날 잡아 잡수하고 계속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자루가 다 차 있어요. 이게 다 뜯어도 또 올라옵니다. 아,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이 생명력으로만 봤을 때는 이것도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이 되어야 될 정도로. 아, 근데 뭐 교란을 할 정도로 다른 식물들을 이렇게 뭐 햇빛을 가리거나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맛있는 나물이잖아요. 또 예쁜 꽃이 피고요. 이런 것들은 지정을 하면 안 되겠죠. 기분이 좀 느껴지시나요? 이제 마음이 급해서 항상 장갑을 안 끼다가 항상 봄이면 손이 많이 망가져요. 특히 이제 엄지와 검지 쪽에 까맣게 물이 들어가지고 빠지질 않습니다. 어제도 깨끗하게 지금 닦고 났기 때문에 오늘 장갑을 꼈어요. 이게 자체가 크니까 많이 웃자라서 금방 차네요, 자루가. 불뚝불뚝 일어나는데.
듣는 소리가 점점 이제 커지죠. 얘네들이 이제 많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채취가 가능하네요. 칼 안 대도 되고 너무 좋아요. 풀들이 이렇게 자라니까들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런데. 아, 여기 낚시도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낚시철도 왔는데, 아, 지금 제가 나물에 심취해가지고 낚시를 못 다니고 있어요. 체력도 안 되고, 여력이 없습니다, 여력이. 두 손으로 뜯어도 되겠는데요. 좀 이따 촬영 마치고 양손으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나무를 해야 되겠네요. 자, 아, 여긴 낚시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물고기들이 산란철이라 많이 들어왔을 때예요. 자, 그럼 저는 자 나물뜯기에 더 몰입을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사냥초 계획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자, 풀이 많이 자랐어요. 예, 뱀들 조심하시고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장갑 끼시고요. 그리고 지팡이 꼭 있으셔야 돼요. 스틱. 그래서 이제 뱀들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톡톡 한 번씩 건드려 보시고 항상 이동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나물 더 뜯다가 갈게요. 자, 청산별곡이었습니다.